크래치부터 내가 모든 거를 다 쓰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죠. 프레임워크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템플레이트죠. 오늘은 이제 코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물론 여기에 그 편차가 있어서 이미 뭐 코딩을 하고 있거나 꽤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기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또 완전 경영 트랙을 하셨거나 다른 문과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이제 거의 경험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특히 딥러닝에 대한 코딩을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어린이들도 뭐 재미로 코딩을 많이 하죠. 뭐 요새 스위프트나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쉽게 배우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코딩이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시각에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코딩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언어다.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게 바로 코딩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실 언어를 배우는 방법과 상당히 그 이론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의 언어를 배우는데, 그럼 컴퓨터하고 어떻게 언어를 배우면 좋으냐?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의 그 외국어 교육은 굉장히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뭐잘 알려져 있죠.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문법 중심으로, 본인도 또 영어나 뭐 제2외국어를 잘 못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외국어를 배우다 보니, 사실 대학교까지, 대학교 교양영어까지 다 배우더라도 외국 사람을 만나면 뭐 내가 걱정하지 않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뭐 실제로 자기가 외국에 가서 경험을 한다든가, 뭐 따로 또 학원을 다니면서 외국 원어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런 이상한 일을 반복하게 되는데, 사실 코딩도 거의 우리나라의 코딩 교육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 이게 굉장히 그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뭐 코딩의 이론이라는 걸 여태까지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그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뭐그 프로그래밍 기초 과목을 한 하나 둘 듣기는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뭐 저기 학원에 가서 어셈블러 뭐 이런 거를 배운 적도 있긴 있었네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서 별로 얻은 적이 없고,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실제로 쓰면서 배운 거가 훨씬 더그 내용을 더잘 알고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해가면서 배우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이 외국에 이제 같이 부모들하고 가게 되면 애들이 훨씬 영어를 빨리 배웁니다. 영어나 뭐그 나라 언어를 빨리 배우는데, 애들은 왜 그런가요? 그냥 유치원에 가서 뭐 초등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배워집니다. 그죠? 저도 이제 예전에 우리 딸이 뭐 유치원 나이일 때 제가 영구년을 미국을 가가지고서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한달 동안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울었어요. 그러더니 한 달이 지나니까 그 불평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6개월 지나니까 뭐 친구들보다 더막 떠들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1년이 지나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되니까 자기 한국말 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한국 가기 싫다고 이제 징징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들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면은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 컴퓨터 랭귀지도 그리고 코딩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간단하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통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놀다 보면 코딩이 훨씬 더, 특히 뭐 텐서플로우든 뭐 뭐 그거보다 더 복잡한 프레임워크이든 다 그렇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가지 스텝을 생각을 해봤는데, 뭐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업에 있는 사람들도 뭐 옛날에 배운 걸 가지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계속 나오고 뭐 이제 테크놀로지가 바뀌니까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되게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을 카피해 옵니다. 뭐 스크래치부터 내가 모든 거를 다 쓰는 시대는 이미 예전에 지났죠. 프레임워크이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템플레이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든다 할 때는 그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골격들은 다 프로그램이 돼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디자인이나 거기 들어가는 내용만 대충 바꿔놓죠. 그렇습니다. 그게 뭐이 딥러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딥러닝은 사실은 우리가 그 딥러닝 프로그램들을 보면 사실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그 템플레이트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딥러닝 모형들이 몇개안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펑션들도 사실 몇 개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가 그냥 좋은, 내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져다가 쓰면 그거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좋은 것을 카피해 오는 단계, 뭐 이걸 해보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려보자는 거죠. 일단 돌려보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냥 일단 돌려보는 단계까지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죠? 우리가 제대로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가져오고 인스타를 하고 그러면은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뭐또그 미들웨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이제 서로 컴패티빌리티가 맞느냐 안 맞느냐, 뭐또 여러 개 라이브러리가 서로 디펜던시가 있으면은 서로 쪽 나냐 안 나냐, 버전이 맞냐, 뭐 이런 거가 매우 복잡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이 아예 잘 준비되어 있는 엔바이런먼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제 그런 데서 익숙해지면 요새 이제 많이 쓰는 테크놀로지인 뭐 도커니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일단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아, 이게 대충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그럼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은 거냐 하고 슬슬 읽어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이 읽어본다는 게그한줄한 줄을 다 읽어본다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한줄한 줄을 다 읽을 수가 없는 것이, 예? 맨날 바뀌어요. 사실은 텐서플로우 같은 것도 뭐 내가 저기 몇년 전에 그걸 처음 써보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그 필로소피도 달랐고, 뭐 요새 이거 엑시큐션이라고 그래가지고서 바로 넣자마자 수행을 할수 있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게 뭐 컴파일 런 하는 단계가 있듯이 엑시큐션 하기 전에 이제 그 모델을 디파인하는 단계가 따로 있고, 이제 뭐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도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컨셉으로 보면 맞는 건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직관적이지 않은 그런 프로세스를 거쳤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쉬워져서 이제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니까 이제는 그러면 이게 뭐가 들어있길래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냐 하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은 뭐냐면 이 딥러닝 프로그램들은 머신러닝 프로그램도 일반적인 웹 프로그램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제 우리가 보통 비즈니스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코딩들에 비해서 일단 줄 수가 굉장히 짧습니다. 물론 어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펑션들이 조금씩 인터페이스 펑션들이 들어가다 보면 길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골격이 되는 모델들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줄수가 몇 개 안 됩니다. 100줄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모델 하나를 구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대충 한 줄 한 줄은 몰라도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해하자. 그런데 그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근데 그것들이 뭘로 써 있습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대부분은 또 영어죠. 영어.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잘 몰라도 영어는 웬만큼 하시잖아요. 글로 써 있는 영어는 뭐 저기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서 마구마구 빠른 스피드로 영어를 떠들면 그거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글자로 써 있는 영어는 우리가 대부분 읽을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다라고 보고 읽기 시작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기가 이렇게 바뀌면은 이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혹시 바뀌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슬슬 바꿔보기 시작합니다. 뭐 거기 들어있는 숫자도 바꿔보고 거기 들어있는 레이어가 있으면 레이어를 하나 더 넣어보기도 하고 뭐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걸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배운다 여러분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되는 거 아니고 물론 여기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도 뭐 일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일단은 어떤 비즈니스의 이executive라고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아는 만큼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약간 모디파이 해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거에 대한 감을 느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모디파이 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돌려봐야죠. 테스트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고친 게 제대로 워킹을 하는지 아니면 뭐 잘못 고쳐가지고서 프로그램을 망쳐놨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뭘 사용하면 뭐 GitHub 같은 Git 같은 이제 그 버전을 컨트롤하는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고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그 콜랩 같은 툴에는 같이 연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부담 없이 바꿔보고 그 다음에 워킹하면 나도 이제 프로그램을 조금씩 할줄 알게 되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잘안 되면 이제 그때 다시 돌아가서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든가 그러면 되죠. 그래서 이 다섯 단계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딥러닝 프로그램 같은 것은 충분히 쉽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앞으로 코딩을 배워갈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실은 저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텐서플로우 가지고 계속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거냐, 딥러닝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 AI의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그때는 또 뭘로 할 거냐? 이거 우리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10년이 지나면은 보나마나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때문에 저는 아, 이 텐서플로우니 뭐니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줄 한 줄 아, 이 펑션이 정확히 이런 거였지. 데피니션은 이런 거였고 뭐 여기 옵션이 뭐가 다 있었고 이런 거 아, 굳이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여기 여러분들이 한 학기 저하고 실습을 하고 나면은 제가 아는 것보다 뭐 텐서플로우나 딥러닝 모델들에 대해서 더 잘 알 거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나도 뒤떨어졌으니까 열심히 이걸 더 공부해야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 그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그거를 우리가 아, 그 도큐먼트에서 들여다보면 되는 거지. 그것이 핵심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서 실습하는 걸 설명하다가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면 너무 아, 저기 교수님이 뭐 그런 것도 틀린다 그러고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원래부터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서 매니저나 뭐 익세큐티브로서 충분히 그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를 본업으로 하는 개발자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는 전문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아, 딥러닝의 핵심을 이해하는 그리고 뭐 딥러닝이 이제는 인공지능의 메인스트림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딥러닝이 아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제는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그런 그 능력을 갖추는 데는 충분한 방법이다라고 감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뭐 혹은 아, 저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배우는 방법은 야,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에는 이런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의견이 있으면 일단 오늘 저기 퀴즈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제가 읽어보고 같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맨손으로 할 수는 없죠. 여러분이 허공에다가 프로그램을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장비가 혹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갖출 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 툴, 도구 가방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 딥러닝을 위한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본격적으로 딥러닝 개발하는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하드웨어입니다. 이게 뭐 보면 여기 CPU가 있고 뭐 메모리를 왕창 꼽았네요. 서버인데 특이한 거는 여기에 이제 카드가 많이 꼽혀 있죠. 이게 GeForce 뭐 RTX일 수도 있고 요새는 뭐 TPU일 수도 있고 한데 뭐 일반적으로는 뭐 가격대 성능비가 그래픽 카드 RTX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이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개나 꼽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꼽을 수 있는 뭐 통풍이 잘 되는 이런 컴퓨터들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서 여기서 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규모가 있는 모델을 뭐 계속 돌려서 1년 내내 학습을 시켜가지고서 어떤 딥러닝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서버가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은 이거는 뭐 만드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되고 요새는 인텔이 아니고 뭐 AMD CPU 가지고서도 잘 호환이 되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없으려면은
뭐 CPU가 하는 역할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전체 시스템 가격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인텔 CPU를 사용하고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면 이제 내가 시스템을 빌드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그 개발자나 이제 그 시스템을 빌드할 그 전문가들이 이제 고민할 도메인이고, 여러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 강의 내내 구글의 코어랩이라는 툴을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모든 전 세계의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 인공지능 개발 툴입니다. 참, 구글은 이상한 회사죠. 왜 이런 걸다 공짜로 제공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공짜로 제공할까? 하물며 GPU까지도 공짜로 이제 다 제공을 해서 서버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대부분 뭐 실무에서 사용하지만 세이지메이커라고 해서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툴도 있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디플로이할 모델들을 개발할 때는 이런 거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서도 그 ML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이 있고, 뭐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이 대표적인 것만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클라우드에 있는 서버에 있는 CPU와 GPU 혹은 TPU, Tensor Processing Unit라고 하죠. TPU는 이제 GPU하고 비슷한데, 특별히 이 딥러닝에 특화된 그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타임 쉐어링으로 해가지고서 내가 빌려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서 딥러닝 엔진을 운영을 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개발과 디플로이, 그러니까 배포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에서 스스로 이런 머신 러닝 혹은 딥 러닝 서버를 운영을 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네이버나 뭐 카카오 정도 아니면 뭐 사실은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사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무엇들이 필요하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뭐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 를 망라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물론 이제 중국의 AI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툴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그 텐센트라든가 뭐또 바이두라든가 뭐 이런 데들은 이제 자기네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여기 있는 텐서플로우, 그러니까 일단 OS부터 설명을 하면 리눅스나 맥 OS, 윈도우즈 이런 데서 개발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호환성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윈도우즈가도 조금 불편해지고, 그래서 윈도우즈보다는 이 앞에 있는 리눅스나 맥 OS 같은 유닉스 계열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쓰면은 제일 호환성이 좋고요. 뭐이 호환성 같은 거를 이제 제일 잘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도커 같은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그 모든 거가 다 컴패티블 하게 되도록 이제 말하자면 바구니를 하나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거를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개발자들이 고민할 문제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는 뭘 쓰느냐?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 그 인터페이스로. 사실은 딥러닝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그 저급 언어, 그러니까 기계어에 가까운 언어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를, 왜냐하면 뭐 GPU 같은 패럴렐 프로세싱 케이퍼빌리티를 사용하기도 하고, 뭐 이제 또그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들이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는데, 함수들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불러 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그러죠, API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이썬으로 불러 쓰는 예가 제일 많다. 왜냐면 파이썬이 여태까지 이런 것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준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이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고, 이게 이제 디플로이 할 때는, 그러니까 웹이나 모바일 앱의 형태로 디플로이 할 때는 이제 시스템에 맞는 언어를 많이 쓰이는데, 웹에 디플로이 할 때는 자바스크립트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웹사이트의 기본 언어죠. 그래서 tensorflow.js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 인터페이스가 있고, R은 이제 전통적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 이제 통계 패키지들 같은 것을 사용할 때 많이 쓰던, 그러니까 통계학자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언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딥러닝하고 같이 섞여서 쓰는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런 걸 쓰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케라스, 파이토치. 이건 뭐 프레임워크이라고, 파이토치와 텐서플로우는 보통 프레임워크이라고 부르고, 이제 케라스는 이제 그것들의 좀 전문적인 라이브러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는 이제 얽혀 있고,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되고, 파이토치에서도 뭐그어아 인터페이스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일일이 효율적으로 딥러닝 라이브러리들을,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들을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그냥 불러만 쓸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를 개발하려면 개발 환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나 콜랩,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터랙티브 랭귀지 파이썬 같은 것을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개발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에디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에디터보다는 조금 더 들어있는 펑션이 뭐냐면은, 그 에디터 상태에서 바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콜랩은 이제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사용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에서 사용할 소프트웨어가 되겠다. 요게 텐서플로우의 로고고, 그다음에 이것이 케라스. 그래서 텐서플로우 .org 하면은 텐서플로우에 대한 온갖 정보들이 모여 있는 사이트로 갑니다. keras.org 가면 되고, 요거는 파이썬이죠. python.org 가면 온갖 새로운 파이썬의 버전들을 다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여기서는 CEO는 뭘까요? 콜랩입니다. 콜랩의 로고이고, 여긴 주피터 노트북의 로고고, 요거는 남아있는 게 뭘까요? 파이토치입니다. 파이토치는, 그러니까 텐서플로우가 구글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레임워크이고, 파이토치는 이제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개발된 프레임워크이죠. 그래서 파이토치는 이제 지금은 뭐더 이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딥러닝의 아버지라고 하는
얀 루쿤이 그러니까 CNN을 처음 개발한 사람이죠. 얀 루쿤이 이제 원래는 그 벨랩에 있다가 이제 그 페이스북이 인공지능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인공지능 연구소장으로 페이스북에 가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했는데 이제 그때 개발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입니다. 야는 상당히 그 이렇게 아카데믹한 학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제 새로운 거를 개발하기 알맞는 식의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치의 그 사용 방법을 보면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알고리즘 같은 거를 개발했을 때 그거를 구현하기 뭐 기존의 것들을 고쳐 가지고서 개발하고 조금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하기에 좀 더 플렉시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좋겠죠. 그래서 파이토치가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아카데믹 커뮤니티에서는 훨씬 더 이제 퍼퓰러한 프레임워크가 되고요. 텐서플로우는 반대로 어떤 거에 더 최적화되어 있느냐?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드팩토 스탠다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제일 좋아라는 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서 가장 효율성을 중시해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러 쓰기만 되고 뭐 네가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속에 있는 걸 잘 몰라도 이걸 쓰면은 뭐 로버스트하게 잘 돌아가. 그리고 배포할 때도 그 MLOPS라고 그러는데 머신 러닝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그런 기술에서 보면은 이제 가장 쉽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상업적인 응용에서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가지고 해보느냐? 그럼 초보자가 괜히 뭐 여러 가지 많이 고치지 않고 할 때는 뭐가 좋으냐? 텐서플로우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텐서플로우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해보겠고 또 하나 이제 텐서플로우가 편리한 점은 여러분들이 콜랩에 가서 하게 되면은 물론 파이토치를 콜랩에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은 콜랩에서 할 때는 제일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를 주로 사용을 해서 실습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서플로우 케라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가장 표준적인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뿐만이 아니라 이 케라스는 이제 그 연구자들도 이제 같이 오픈 소스 정신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이 모여서 컨트리뷰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랩이라는 거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터인데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는 것인데 왜 구글이 이런 걸 공짜로 제공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런 거를 쓰다 보게 되면은 모든 인공지능 개발의 엔바이런먼트가 구글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걸로 표준화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학교에 다닐 때 뭐를 쓰다 보면은 이제 계속 그 졸업해서도 그걸 가지고 개발을 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은 이 인공지능 커뮤니티에서 본인들의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제 그 모든 일반적인 그 개발 엔바이런먼트에서 표준화를 주도하자라는 뭐 뜻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컴퓨터인데 GPU와 TPU를 다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되고요. 뭐 근데 현실이 그렇게 또 표준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사용을 뭐 해보지 않고 뭐 굳이 뭐 이상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더 부가가치를 더 많이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IDE라고 보통 부르죠.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하면은 뭐
프로그램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에디터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결과까지 다볼수 있고, 그거로부터 또 실제로 배포하는 시스템까지 연결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설명이나 해설 같은 거를 붙여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문서로 배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여기다 꾸밀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점은 무료다. 그러니까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물론 콜랩 뭐 프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고 조금 더 이제 뭐 GPU, TPU 뭐 이런 거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것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텐서플로우, 케라스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파이썬을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텐서플로우의 라이브러리들, 또 케라스의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불러서 쓰는 유저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근데 이것들은 이미 다 여기에 인스톨이 돼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뭐 이게 그냥 윈도우즈나 맥이나 아니면 뭐 리눅스 컴퓨터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다 파이썬이나 텐서플로우 뭐 케라스 다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인스톨을 할수 있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이 사이트들에 들어가 보시면은 뭐그 가장 최근 버전을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서로 버전이 안 맞고 뭐 업데이트가 될때뭐 어떤 버전은 또 OS에 뭐를 필요로 하고 뭐 이제 이런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맞춰 가지고서 아무 문제가 없이 에러가 안 나고 돌게 하는 거는 유지가 과히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다 맞춰 가지고서 그잘 준비가 돼 있는 환경에서 쓰는 게 편리하겠죠.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colab-research.google.com 뭐 이렇게 가면 뭐 여기까지만 쳐도 내가 보기엔 콜랩으로 바로 갈것 같은데, 혹은 서치 엔진에서 콜랩, 그러니까 COLA 앱을 치시면은 이게 바로 나오니까 한번 가보시죠. 그러면 이제 Gmail을, 그래서 저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걸 가시면 이제 제가 쉐어링을 바꿔보겠습니다. New Share 해서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이트가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다 들어가셨어요? 네, 저 왔습니다. 네, 잘안 되시는 분. 뭐 그럼 다잘 되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안 되는 사람은 뭐 말씀하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이제 비디오도 있어요. 뭐 콜랩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게 되고 있는데, 뭐 직접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써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보면은 이거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컴퓨터에서 설치를 해서 쓸때 하고 똑같은 그 인터페이스인데, 단지 좀 다른 것은 뭐냐? 이게 여러분 컴퓨터의 CPU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글의 클라우드 서버를 내가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쪽에 가면은 여기 장갑이 보이죠? 조금 작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커넥트가 있는데 커넥트 투어 호스티드 런타임 뭐 이렇게 해서 요걸 딱 하면은 이제 불러옵니다. 커넥팅 하고 있죠, 여기. 이니셜라이징 커넥티드 됐으니까 여기 램이 이만큼 할당이 되고 디스크도 이만큼 할당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메일 어카운트가 있으시면 이제 바로 이렇게 되는데 지메일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은 지메일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이제 에디터로서 콘텐츠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이런 걸 눌러보면은 이제 뭐 파일들이 어떤 파일들이 콜랩의 클라우드 서버에 들어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하나씩 돌릴 수 있는데 이거는 에디터인데 에디터가 두 가지의 모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텍스트를 에디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데는 텍스트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비디오를 끼워 넣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렇게 쓱 보면은 이제 이게 소스입니다. 이쪽은 소스고 이쪽은 실제로 사람한테 보이는 모드죠. 그래서 이거는 뭐그 마크업 랭귀지라는 걸 가지고 이제 쓴 것인데 이제 뭐이 소스가 여기 있고 뭐 이거는 좀 복잡한 거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은 H1이라고 하면은 글씨를 좀 크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디트 모드 여기를 에디팅을 하면은 이쪽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도 다 텍스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부분도 텍스트고요. 그거를 그래서 왜 나도 이 장갑이 잘안 보이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에디트를 찍으면 역시 이쪽에 있는 보이는 거에 소스가 보입니다. 이것도 마크업 랭귀지로 되어 있는데 뭐 글씨를 크게 하려면은 양쪽에다가 H1, H1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링크도 집어넣을 수 있고 링크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런 모양으로 밑줄을 친 파란 글씨로 나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Getting Started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색깔이 약간 연하게 돼 있는 부분이 나오죠. 이제 여기서부터가 코드를 쓸수 있는 데입니다. 여기서 이런 코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돌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모난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살짝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제 이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seconds in a day, 하루에 몇 초가 있느냐를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런 거를 새로 추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다 놓고 플러스가 나옵니다. 코드를 더할 거냐, 텍스트를 더할 거냐라는 건데 코드를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글이 나오냐? A는 3 플러스 1. 자, 여기서 equal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어떤 숫자를 assign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죠? 그게 equal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equal을 말하는 거는 equal을 두 개를 써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냥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오른쪽에 있는 수식의 결과를 집어넣어라. 스토어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걸 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결과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print A 이걸 하나 더 해주면 그러면 이제 결과도 보여줄 겁니다. 그럼 3 더하기 1이 4가 나온 거죠, 이렇게. 뭐 이게 아주 간단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당장 파이썬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에다가 해놨는데 맥의 터미널에 들어가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을 하나 열어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파이썬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윈도우즈에는 커맨드 모드에 들어가 가지고서 쓰는 방법도 있고 맥에서는 터미널에 들어가면 터미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이썬 하고 하면은 이제 파이썬이 여기서 실제로 수행이 되죠. 수행이 되면은 여기서도 우리가 비슷한 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A는 3 플러스 1 하면은 이제 A에다가 그 값이 들어갔을 거고요. print A 하면은 이제 4가 나오죠. 똑같이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도는데 여기서 하면 아무래도 내가 저기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저장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는 별로 잘 않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콜랩 엔바이런먼트라든가 이제 자기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는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시 콜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썼는데 뭐 이런 거를 여기 오른쪽에 가면은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쓰레기통을 누르면 다시 없어지겠죠. 그래서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seconds in a week 하면은 이제 그거 곱하기 7개가 되겠죠. 그러면 답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아뭐 프린트 해도 되고 그냥 그 variable을 여기다가 그냥 써줘도 그거가 이제 밑에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결과를 지우고 이제 다시 실행을 해서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 간단한 뭐, 그 통계 연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뭐, 이때는, 그러니까 파이썬 그 자체만 가지고는 잘안 되고, numpy라는 우리가 그 수치 연산을 할때 많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로드해서 쓰게 됩니다. 이제 numpy나 뭐 이제 scikit-learn이라든가 뭐 이런 머신 러닝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려면 이 책을 사면 좋습니다. 이거 제가 뭐, 소개를 해놨는데, 쉐어를 잠시.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인데, 이 책을 사시면은, 여기에는 딥러닝도 뒷부분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이 앞에 일반적인 머신러닝, 또뭐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들을 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 강의하고 제일 비슷하게 가는 내용은 이제 이 책이라고 그랬죠. 이 Deep Learning with Python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그 2판이 나왔는데 뭐그 2판에는 상당히 그 예제 프로그램들도 충실하게 들어가 있고 굉장히 추천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저기 매닝이라는 출판사의 웹사이트에 가서 사면은 나는 매닝하고 뭐 일면식도 없지만 뭐그 PDF 형태로 살수 있기도 하고 뭐 이제 두 개를 다살수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좋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뭐, 꼭 책을 구입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좀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기 유튜브에 책 소개를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이 numpy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수치 연산을 하는 데 필요한 또뭐 매트릭스라든가 뭐 벡터라든가 이런 거를 취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리한 패키지이고 여기는 평소에 많이 쓰이는 수학적인 함수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 뜩 보면 그리고 이 콜랩의 좋은 점은 이렇게 그 함수에다가 이렇게 뜩 갖다 대면 해설까지 나와요.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왜 지금은 또이 커서가 이렇게 numpy 그러니까 numpy가 뭔지 numpy가 뭐를 뭐 제공해 주는지 이런 설명이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랜덤 넘버 위에다 갖다 놓으면 조금 전에 나왔었는데 왜안 나오냐?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지금 이게 뭐 쉐어를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서 좀 뭐가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들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 for x는 뭐 range에 ys라는 거는 200개를 정했네요. 200개 플러스 뭐 그래서 이 랜덤 넘버의 개수를 이제 몇 개를 제너레이트한 거야. 뭐 어쨌든 200을 중심으로 해서 랜덤 넘버 왔다 갔다 하게 이제 이렇게 더하고 뺀 거죠. 그래서 이제 랜덤 넘버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 그래프로 그려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머신 러닝 프로그램들을 이제 실제로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콜랩에 대한 기본적인 걸 배우기 위한 리소스 그다음에 뭐 마크다운을 어떻게 쓴다. 그래서 이 콜랩 자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그 링크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 이 콜랩으로 이런 걸할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스스로 탐색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